여러분, 오늘 아침에 달린 댓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설마 이런 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라는 글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네,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한다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경험은 연륜이며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듯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경험보다 또 연륜에서 나오는 현명함보다 지식을 추종하는 성향이 생겨났고 또한 이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 이로 인해 이제는 절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만일 지식이라는 것이 삶을 만드는 최고의 가치라면 대학의 교수들은 전부 재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절대 부자도 될 수 없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가난했던 사람들은 전부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부모가 가난했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고 지금도 나이 많은 부자분들 중에서는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자신이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또한 자신이 없이 살았던 것이 한이 되어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더 많이 해주고 더 많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였더니 마치 사람들은 이 자식들이 스스로 부를 이룬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의 세습이니 부의 대물림이니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진정한 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을 반드시 알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부자분은 고향이 시골인데 대구에 오실 때 3,000원만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나이는 지금 60이 조금 넘으신 분이신데 지금은 건물만 몇 채를 가진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큰 부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거의 대부분 이러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네, 거의가 아주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큰 부를 만든 사람들이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과 한 번씩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분이 부자가 되었던 그 방법과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철학에 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한과 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또한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우연히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중함을 모르게 이것을 절대 지켜낼 수가 없다고 말이죠.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 배고픔이 충동을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배고픔이 갈망이 되고 간절함을 만들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노력으로 드러나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며 스스로를 변화시켜 부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이 소중함을 알기에 누구보다 간절히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입니다. 네,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소중함을 모르니 악과 한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시나요? 네,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 순간 순간마다에는 그 실패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니 다 보약이 되더라고 말이죠. 네, 실패를 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어느 부자분이라도 한결같이 다들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몇 번이나 파산을 하고 회생을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근 20여 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그동안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기억조차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어느 순간 운이 탁 트이는 것을 느끼셨고 그 순간부터 이 경험들이 모이고 쌓였던 것이 발휘되면서 자신을 수백억의 자산가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그릇입니다. 네, 분명 이제 곧 여러분에게 운은 트일 것이고 그 운이 트였을 때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얻어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자분들 치고 사람을 얻지 못한 이는 없습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배우자분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친구분일 수도 또 동료분일 수도 어쩌면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의 사장님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아이가 삶의 목적이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패를 하고도 몇 번이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신과 같은 삶을 아이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고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이분은 영원한 자기의 편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 그러합니다. 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늘 자신과 함께 해줄 든든한 동료들 또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경쟁자 역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느 누가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겠습니까? 네,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에서 생기는 행복감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일 처음 이 영상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것을 알린다, 올바른 삶의 길을 알린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참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이 영상 제작이 저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오늘 하루만 쉴까? 며칠만 더 쉴까?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도록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영상을 보시며 늘 힘을 얻는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행복감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이것이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는 이 채널이 제 해당 영상 부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그런 채널로 성장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시는 일에 가치를 느끼시도록 또 가치를 만드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누군가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큰 행복감을 얻고 있다는 것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러한 여러분은 어느 순간 부쩍 성장하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큰 부 역시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제가 아는 지인과 또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해드렸던 많은 부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늘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